여러분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시사중국어종목캠퍼스김성혁강사입니다오늘도저와함께중국어공부좀해보시겠는데요오늘하실내용을요먼저보시겠습니다家住西安的78岁高龄王太太曾是一名教师，如今每个月还有数千元的退休工资。老人得了脑梗，生活不能自理。从去年冬天开始，老人的女儿常女士。 就经常把老人放在轮椅上推到楼道，让他在楼道里过夜。前不久，常女士又想出新招，居然买了辆越野车，将老人搬到车里住，还在车上贴了张 a 四纸，称谁愿赡养老人，就将这车送给谁。我们经常会有“子欲养而亲不待”的遗憾，但现实中也存在无人养老的尴尬。有人说，养儿防老的思想太陈旧，养老靠谁都不如靠自己，父母该自私一些。 多为自己做打算，你怎么看？都说久病床前无孝子，与其等自己老了遭人嫌弃，不如自私一点，未雨绸缪，留足够的积蓄为老年生活做打算，也给子女减轻负担。中国人自古就有养儿防老的传统，我为孩子辛苦操劳一辈子，老来当然希望子女能够反哺。 有年轻人的陪伴，老人才能真正安度晚年。<noise> 네여러분어떠세요어떻게생각하세요、嗯、그래서보시면오늘그먼저봐보시면，养老你更愿意靠自己还是子女？라고해죠，养老。우나서양로지만요，노후생활을준비하는걸이야기해요그래서노후를어떻게보낼것인가에대해서이야기할때你更愿意靠自己，자신에게，자신의의에의존해서，还是子女？ 자녀에게 의존하겠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미친 아주머나 나오죠. 자주 시안, 의 78세 고령 왕 태태는 이민 교사. 지금 매달 수천 원의 퇴직금. 자, 자주 어디에 사시는 시안? 시안에 거주하시는 78세 고령의 왕 태태, 왕 여사께서는 일찍이 한 명. 이전에 한번 교사셨어요. 하 그리고 로진 지금 현재 매거유 매달 하여 수천 유천이안의퇴직금 임금이 나와요. 不能自理인어이 어르신이 리셔나 뇌경색이죠. 뇌경색에 걸려서 이 표현 많이 씁니다. 생활을 보는 처 혼자서생활이불가능한상태다，生活不能自理。从去年冬天开始，老人的女儿常女士就经常把老人放在轮椅上推到楼道，让她在楼道里过夜，迷痴、嗯。哎呦，我阿줌妈，就从去年冬天开始，작년겨울부터겨울에老人的女儿，겨울부터시작해서이여느시네노인의딸인장女士，장모西가 就우常상 자주 老人우 어르신을 放在의 룬이상 룬이 룬 바퀴죠 이 의자 즉 휠체어에 태워서 놓고 그리고 퇴다 밀어놔요 로다 복도에 놓는데요. 그리고 랑타자의 로다리 아주머니를 복도에서 이 할머니를 꾸예 밤을 새게 만들고 있답니다. 前不久，常女士又想出新招，居然买了辆越野车，将老人搬到车里住，还在车上贴了张 A4 纸，称谁愿赡养老人，就将这车送给谁。前不久，二妈讲呢，常女士，常某醒了啊。 요샹 초신자오하면은 초식이란 말 있잖아 요무협지 같은 뭐 초식 이런 거 나오잖아 요 그래서 신자오하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거 그래서 보통 여기다 꽃화자 붙어서 화자 화자 이렇게 하면 약간 꼼수 이런 거할때 화자오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꿈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쥐라는 뜻밖에도 어우, 생각지도 못하게 말라 이량 이가 생각된 거죠 말량 유예의 처유예이 예가 넘어가는 거고 이 예가 들판이죠 오프로드 차들 즉 우리나라 집차 같은 옛날에 막갤러퍼뭐 이런 이런 식으로 되는 차들을 유예의 처라고 합니다 이런 집차를 사서 장라울런이 어르신을요 빤따 옮겨놨어요 철리쭉 차로 옮겨서, 차에 살게 해요. 하 그리고 돈을 다 지가 받아먹고. 하이, 자의 처장, 그리고, 게다가 차에다가, 티에라, 티에 붙이다는 거죠. 티에러 자, 에이스, 에이포즈로 탁 붙여놨어. 그러면서, 청, 뭐라고 했다? 쉐이, 쉐이 나오죠. 그래서, 제이엔이 샤냥, 우런 샤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공양하다, 부양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샤냥, 우런 누구든지, 이, 우리 어르신, 어른, 노인네, 봉양하고 노인에 돌봐주시면요, 찌어 바로 짱 받자고 똑같죠? 쩍쳐이 차를 송계이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어르신 돌봐주신 돌봐주신 분들에게 이 차를 드리겠습니다. 我만칭常호有였지 육양아 친부대의 한.但现实中也存在无人养老的尴尬。有人说，养儿防老的思想太陈旧，养老靠谁都不如靠自己。 부모가 자시이先，多为自己做打算，你怎么看啊？그래서，我们经常说，经常会有遗憾。이죠，没错，我们经常会有遗憾。이런 아쉬움들이 있어，子欲养而亲不待。子，자녀가 위하고 싶어요，양，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친 부모님들은 보다 이제 기다리지 않으신다。 효도 하고 싶어도 그때를 놓칠 수 있다는 이런 이한 아쉬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갖고 있죠, 그렇죠? 난시에 주로 하지만 현실 가운데서는요, 예존자의깡가 깐감 이란 난처한 뻘쭘함 이런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한 양라 우한 양라 어느 누구도 이 어르신을 돌볼 사람이 없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쇼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요. 양을 팡라오. 이게 옛날 중국의 전통식 사고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유, 노후는 자식 새끼들 길러놨으니까, 이만큼 길러놨으니까, 지네가 나를 봉양해주겠지, 나를 길러주겠지. 요즘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게 옛날의 전통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양얼 팡라오란 말 써요. 아들을 길러서, 아이를 길러서 팡라오, 노후를 대비한다라는 스샹. 이런 생각은 다 전지우. 전지우는 진보하다, 날따란 거죠. 이런 생각 너무 날 구닥다리야. 양아 노를 대비하는 거는요 카우셰 누구한테 의존하는지 또 보로 그런 건 모두 다 뭐뭐만 뭐, 뭐, 뭐 못하다 카우츠지 자신한테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 못하다 부모가의 쯔스이세 찌스 스스는 좀 이기적이에요 부모님 좀 이기적이지 않느냐 도에즈니 쪼다 그래서 좀더 많이 자기를 위해서 쪼다 좀 계산을 해두어라 먼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낫지 않냐 你怎么看？여러분은어떻게보십니까라고물어보는데，正方这边是이야기입니다。都说久病床前无孝子，与其等自己老了遭人嫌弃，不如自私一点，未雨绸缪，留足够的积蓄为老年生活做打算，以给子女。 괜히 부담이 라고하네요또뭐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호병 창전 무효자. 나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요. 3년 병상 앞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호병 <목소리> 창전 부모님이 너무 오랫동안 아프세요. 지호병 <목소리>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창병상 앞에 무효자. <목소리> 효자가 없다란 말하는데 위치 위치 A 부로 비죠 A 하는 차라리 B 하는 게 낫다 위치당 지지 올라 아유 내가 늙어서 짜런란시치시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남한테 미움받고 싫어하는 걸 당하느니 부로 지스 이래 좀 이기적이되 왜위초모왜위초모는요 비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장막을 걷어서 뭐 창문을 닫다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장막을 쳐놓으면 텐트 같은 걸 쳐놓으면 비가 오면 젖으니까 이렇게 말아서 올려서 비에 젖지 않게 만들었다는 말에서 나오, 나왔다고 해요. 이 성어 정말 많이 씁니다. 웨이위 저어머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다라고 할때 쓰는 성어예요. 알아두시면 쓸때 많습니다. 그래서 웨이위 저어머 사전에 좀 미리 준비해두자. 그리고 류조거오드 지시가 명사로 쓰이면은요. 집에 모아 놓은 돈, 저축해 놓고 돈좀 남겨 두자, 모아 두자라고 할때류오주가얻 지시. 어 옛날에 제가 유학을 갈 때요. 집에 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성공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출국 유학을 할时候啊,실说 소설화야.家里什么,家里没有什么积蓄. 남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집에 뭐 모아 놓은 돈도 없었어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류지국의 지식, 돈을 충분히 모아둬서 외라老의 생활, 이런 내가 노년 생활을 위하여 소다수 먼저 계산을 해놓자, 먼저 준비를 해놓자 이게 또한 예계의 증인, 자녀들에게도 젠칭 부담, 젠칭 부담 많이 쓰죠? 부담을 경감시키다,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반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중국어로는 스지우요 양을 방라도 전통

부양하는 거에 하면서 만년을 보내는 것 이게 옛날 전통이었다. 워웨의 아이즈 내가 아이를 위하여 신고 정말 힘들게 차올아 이 평생을 일을랬어요 평생을 힘들게 일했으니 라올 아이 늙었을 때는 땅 당연히 시왕 바래요. 즈리 자녀가 낳은 거부 우리나라에서 반포지어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음. 이반포지오가 지효 까마귀가 엄마 먹였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반부입니다 다시, 이제는 아이가 다 먹여 살려야지. 그러기를 바란다. 연인, 엔 치유한다, 페이바. 젊은 애들이, 젊은이들이 페이바 함께 같이 옆에 있어줘야, 라우렌, 노인도, 어르신들도, 차이 나, 차이 나, 쩐정 안도, 완엔 편안하게, 이 만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니만怎么 칸노? 댓글로 남겨주셔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쩡 황, 반황 나와 있는 아이들 배경화와 같이 좀 외워두시면요, 나중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좀더더 갖춰서 더 자기 생각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쩡 황, 반황에 나와 있는 한쪽 이 한쪽 의견이라도 여러분 좀 외워두셨다가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외워두셨다가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앞으로 좀 중국어를 좀더 고급스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전에 바이두에서 최민화티라고 해서 매일, 거의 매일 이렇게 연재되던 코너였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되게 저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코너인데 그래서 그때 모아놓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 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